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질병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그 많은 질병들 중 가장 무서운 병은 무엇일까요? 물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저는 가장 무서운 병이 뇌졸중이 아닐까 합니다. 그 이유는요, 저희 할머님께서 뇌졸중으로 돌아가셨는데요. 그때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몇 년간 의식은 있으셨지만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만 계셨는데요. 그때는 제가 잘 몰랐지만 나중에 의사가 돼서 보니까 그 상황에 있으셨던 할머니께서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더 무서운 것은 이 뇌졸중은 어느 순간 예고 없이 갑자기 닥친다는 것이죠. 그게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갑자기 닥치는 뇌졸중 최대한 미리 알고 대처하기 위한 방법 간단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정말 중요하니까요.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뇌졸중은 전조 증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닥치게 되죠. 물론 평소에 뇌졸중이 잘 생기게 만드는 기저질환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혈압, 당뇨, 또 이상지질혈증, 또 흡연, 복부 비만, 또 심방세동과 같은 부정맥이 있는 경우죠. 그래서 이런 질환들을 잘 치료하고 관리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잘 관리를 해도 찾아올 수 있는 것이 바로 뇌졸중이고요. 또더큰 문제는 처음에 뇌졸중 증상을 모르고 시간을 끌다가 결국 더큰 후유증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뇌졸중 증상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빨리 알아차리고 골든타임 안에 응급실로 가서 치료를 바로 시작하면 뭐 팔과 다리에 생기는 마비와 같은 심각한 후유증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초기에 빨리 알아차리고 대처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쉽게 초기 증상을 빨리 알아차리고 응급실로 빨리 갈수 있도록 만든 캠페인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FAST입니다. 자, FAST 그 단어 뜻대로 빨리 대처해야 한다는 뜻이죠. 자, 네 가지 단어의 약자로 증상을 설명하는 문구를 만든 것인데요. 먼저 F는 Face의 약자입니다. 즉 얼굴이죠. 이 뇌졸중 증상이 생기면 얼굴의 표정이 한쪽이 이상해지는 안면 근육의 마비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체크를 해봐야 하는 것이 이 소리를 내보라고 하죠. 그러면 입꼬리가 한쪽이 잘 올라가지 않고 처지는 증상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런 증상을 첫 번째로 봐야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A는 바로 암스의 약자입니다. 즉, 손과 팔에 힘이 빠지는 것을 보는 것인데요. 두 팔을 이렇게 앞으로 쭉 뻗고 나서, 눈을 감고 약 10초 정도 기다려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두 팔을 뻗고 10초를 세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렇게 하고 눈을 떴을 때두 팔의 높이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면서 한쪽 팔에 힘이 빠져서 뚝 떨어지는 현상이 생긴다면 이것은 뇌에 문제가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또꼭 팔이 아니라 한쪽 다리에 힘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쪽 팔, 한쪽 다리에 힘이 빠진 증상이 있다면 꼭 뇌졸중 증상 의심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S는 스피치의 약자로 말을 할때 상태를 봐야 합니다. 말을 하는데 발음이 잘안 되면서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생긴다면 이것도 뇌졸중 초기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그래서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자, 마지막 네 번째 T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타임의 약자입니다.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응급실로 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앞에 세 가지 F, A, S 증상이 하나라도 나타난다면 일단 의심을 하고 빨리 응급실로 가서 골든타임 내에 도착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골든타임이 과연 몇 시간일까요? 즉, 증상이 생기고 나서 몇 시간 만에 응급실에 도착해야 되는 걸까요? 그 시간은 대략 4시간가량입니다. 4시간 이내에 응급실에 도착해서 검사를 받고 치료를 하게 된다면 훨씬 좋은 예후를 가질 수 있는데요. 혈관지사를 통해서 뇌혈관을 막는 혈전을 녹이는 치료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심각한 후유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도착하는 경우가 통계적으로 약 30에서 40%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닥치는 뇌졸중의 증상을 빨리 알아차리고 빨리 이러한 치료를 할수 있는 병원의 응급실로 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정말 더 중요한 이야기 하나 드릴 건데요. 이러한 증상이 생겨서 응급실로 가려고 하는 순간에 증상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는 병원에 가야 할까요? 아니면 지켜봐야 할까요? 매우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를 전문 용어로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경우는 뇌혈관이 잠깐 막혔다가 다시 저절로 혈관이 뚫려서
증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일시적인 허혈성 증상이 생기는 건데요. 이러한 증상이 짧게는 10분에서 15분 안에 사라지기도 하고요. 길게는 24시간 안에 증상이 사라집니다. 자, 이렇게 일과성 허혈발작이 생긴 경우에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검사도 하시고 꾸준한 치료 및 관리를 꼭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요, 이렇게 잠깐 혈관이 막혔다는 것은 언제든 다시 또 혈관이 막힐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 혈관이 막힐 때는요, 더 큰 혈관이 막히기 때문에 더 심각한 진짜 뇌졸중이 언제라도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검사를 잘 받고 다시 생길 수 있는 2차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한 치료 및 관리를 꾸준히 해야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이러한 일과성 허혈 발작이 생겼을 때 이것을 간과하지 않고 꾸준히 관리하면 추후 발생하는 뇌졸중을 80%까지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치료 및 관리가 꼭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럼 뇌졸중 예방을 위해서 무엇이 중요할까요? 초두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기저질환에 대한 관리 및 치료가 당연히 선행되어야 합니다. 고혈압 관리, 당뇨 관리, 또 금연, 또 부정맥이 있다면 약물 치료를 해서 당연히 잘 치료를 받으셔야 하고 관리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와 함께 추가적으로 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내 몸의 만성염증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만성염증이 많은 사람들은 혈관에 문제가 잘 생기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만성염증 관리를 평소에 잘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즉, 염증을 줄이기 위한 식생활이 중요한데요. 먼저 설탕, 정제된 탄수화물을 가능한 적게 먹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영양소, 대표적인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을 잘 챙겨 드시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활성산소를 줄이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음식을 잘 챙겨 드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종류의 채소와 과일을 꾸준히 잘 챙겨 드시는 것이죠. 그와 함께 또 한 가지는 바로 복부 비만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 복부 비만을 줄이는 것은 혈관을 건강하게 만드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갑자기 닥칠 수 있는 정말 무서운 질병 뇌졸중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우리 다 같이 경각심을 가지시고 뇌졸중 예방 잘 해나가시면서 더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